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추웠던 겨울을 생각하면 더운 날씨도 그럭저럭 지낼만합니다. 오늘은 배꼽 빠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작품은 삶의 생활에 해악이 묻어 있지 않다면 쓸수 없는 작품이겠죠. 배꼽 빠지는 이야기에는 이은집 작가님의 작품 두 편, 문상희 작가님의 작품 세 편을 콜라보로 엮어 보았습니다. 작품을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을 눌러 주시면 업로드 된 영상을 찾느라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요즘에 알았거든요. 구글에서 노출을 시켜 주지 않으면 독자님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고단하셨죠? 편안하게 누우셔서 배꼽 빠지는 이야기 들을 준비 해 주십시오. 작가님 소개를 해야 되겠군요. 이은집 작가님은 충남 청양 출생이십니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셨고요. 1971년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등단했습니다. 저서로는 후예, 스타탄생, 통일절, 통일가족, 통일남북, 청산별곡 등 35권을 출간했고요. 충청문학상, 한국문학신문문학상, 여수해양문학상, 세계문학상, 헬세문학상, 까미 문학상, 무궁화 문학상 등 16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작사가 방송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문인협회 부 이사장, 한국소설가협회 회장 역임, 국제 팬 한국본부 이사 겸 저작권위원장, 문예 개간지 한빈문학 주관, 문예비단 발행인이십니다. 문상희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문상희 작가님은 제 채널에서 여러 인기 작품들을 소개해 드린 바 있죠. 독자님들의 댓글을 읽고 원고 청탁까지 몇번 했습니다. 장편소설, 황혼의 양지, 어떤 호라비의 인생, 중편소설, 옥탑방으로 쫓겨난 노인, 딱지난발, 김여사라는 꽁트도 소개해드렸죠.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새들의 짝짓기, 사람의 짝짓기, 이, 은, 집. 아이고 내참 살다 살다 오늘 별걸다 봤네요. 봄이 된게 새들도 난리가 나지 뭐유 올해는 예년보다 빠르게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등 온갖 봄꽃이 다 터피는 요즘인데 오늘 또 애출해서 기가 아니 마누라가 호들갑스럽게 내 쏟는 말이었다. 어허. 무슨 새들이 어쨌다고 그러는겨?이에 내가 의아해 마누라에게 묻자 정말로 엉뚱한 대꾸가 따라왔던 것이다.아유, 글쎄, 17층 할머니에 갔더니 그 집에 십자매를 비롯해 몇 가지 새를 키운단 말이오. 음, 그래서 그 새들한테 무슨 병고가 생겼남?새뿐 아니라. 고양이도 기른다면서 새라도 잡아먹었단 말인감? 그집 고양이는 훈련이 잘돼 주는 밥만 먹고 새는 거들떠도 안 본대유? 그럼, 십자매 새랑 뭔 일이 생겼단 게요? 아유, 글쎄, 키우는 새들이 봄이 되자 짝짓기가 시작돼서 암수가 서로 올라타고 거시기를 하는 뒤 어쩜 그 좁은 새장 안에서 어찌나 거시기를 잘 하는지 구경거리래지 뭐유? 에잉? 새들이 홀레 붙는 게 뭐가 구경거리란 말이오? 그냥 수컷새가 앙컷새 등에 올라가 몇번 날개짓 하다가 말텐디. 얼라? 그래도 그렇지유. 새도 봄이 됐다고 춘정을못 이겨. 저리 지랄들인디 어째 사람은 늙으면 그게 태화해서 여자들이 독수공방 세월을 보내야 하니 서글픈 운명이라고 17층 할매가 한탄하지 뭐유? 이런 바누라의 노골적인 푸념에 내가 한마디 쏘아붙였던 것이다. 허, 그집 할매가 노망났구먼. 우리도 초은 때엔 그때 대한극장에서 북경의 55일 이란 영화가 상영됐는디 그래서 55일간 하루도 안 빼고 짝짓기 했잖남 이에 내가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대꾸하자 마누라가 이런 대거리를 해왔던 것이다 아유 하지만 사람은 젊어 한때고 꽃은 해마다 다시 피고 새들도 봄에 새끼를 치는 계절이면 어김없이 짝짓기 하는디 사람은 늙으면 끝이니 서글픈 인생이 아니냔 말이지 마누라의 이런 신세타령이 쏟아지자 나에게는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때 온갖 새들이 새 봄을 맞아 짝짓기를 하던 추억과 동네 사람들의 짝짓기, 아니 바람을 피워 벌어졌던 소동이 떠올랐다. 허참벌써부터 동네 미루나무엔 까치가 새끼를 칠려고 까치집을 짓고 강남갔던 제비도 돌아와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기 시작하는 걸 보니 올해도 봄은 돌아왔는가벼? 아무럽유 벌써 춘분지나 청명 고구가 다가온게 머자나 여름인디 새들이 부지런을 떨며 새끼 깔 준비를 할만도 허쥬 아닌게 아니라 까치는 아침부터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까치집을 짓고 공중을 달며 짝짓기를 했고, 제비도 못자리 논의 흙을 물어다가 처마 안에 제비집을 짓고선 빨랫줄에 앉아 짝짓기를 했으니 어른들의 음담패설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허, 저놈의 제비는 동작도 빨러! 개홀례는 한나절인디! 새들은 올라탔다가 번개벌에 콩구어 먹듯이 하니 그래도 알까서 새끼 치니 제주꾼이지 뭐요? 안마니요. 새들은 그리 허공을 날면서도 홀래를 잘 붙는디. 어째 사람만 짝짓기가 곰뜬지 모른단께요허 천하 만물 중에 사람이 제일 출중하다지만 제일 바보지.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피곤한 밤 이불 속에서나 운우 지정을 나누게 되니 말일세. 어른들 중에는 이런 유식한 문자까지 썩 하면서 사람의 짝짓기에 대해 한바탕 늘어놓기도 했는데 그 시절에 이런 에피소드까지 있었으니. 아이고 집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 아 글쎄 기와집 현당 아베가 삼거리 주막집 화선이랑 바람이 났는디. 그게 안 빠져서 읍내 병원으로 구루마에 실려 갔다는 구먼. 예? 그게 뭔 소리래유? 자세히 좀 설명해봐유. 그런 게 주막집 화선이가 조개 보래서 현당 앞에 거시기를 개처럼 물어 안 빠져서 년 놈을 혼리불에 함께 덮어 읍내 병원에 구루마로 실려 갔다는 말이지.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는 수십 년간 화제를 모았는데 내가 이런 추억에 잠겨 웃음을 짓는데 마누라가 한마디 던져왔다. 여보,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해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는 데 새들처럼 짝짓기를 잘하게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무료로 놔주듯 미혼 남녀에겐. 비아그라를 무료로 주면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laughs> 치매 할배와 치매 할매 이, 은, 집.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본게별 일도 다 많지 뭐유? 아, 글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17층 할배가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됐다지 뭐유? 연말이 다가오자 사방의 문학단체에서 출판 기념회와 문학상, 신인상 시상식에 송년회까지 겸한다고 초대가 많아 오늘 또세 군데나 딜레이 하듯이 참석을 하고 저녁 늦게야 기가하니 마누라가 호들갑스럽게 건네오는 말이었다. 엥? 그집 영감이 또 무슨 일이 생겼길래 그려? 그집 할배도 침에 걸렸남? 이에 내가 무심코 붙자 마누라가 깜짝 놀라며 이런 대꾸를 해왔던 것이다. 얼라? 당신이 그걸 어찌 어찌 알아시우 응, 우리처럼 팔순 고개를 넘은 사람은 흔히 치매가 온인께 말이지. 우리 문단에도 치매에 걸렸다는 문인이 더러 생긴 게 말여. 아, 글쎄 17층 할배가 예출하고 돌아와선 옷 갈아입다가 벗기만 하고 입는 걸 잊어 발가벗고 있더라지 뭐유? 원래, 치매라는 게 깜빡깜빡 잘 잊어서 생기는 병이잖유. 그렇지. 참, 그리고 본 게, 나도 지난주에 한국문학신문에 꽁투 원고를 펑크내서 낭패를 봤는디 이것도 치매 상태가 아닐까? 내가 이런 말을 꺼낸 건 바로 지난주에 그간 13년 동안이나 매주 부부 창가란 꽁트를 연재해 왔는데 11월 29일자 연재는 보통 한 달에 4회씩 연재를 하고 5주째는 결혼을 하기에 그런 줄 알고 그만 꽁트를 쓰지 않았던 것이다. 어휴 당신도 그리 바쁘게 뛰어다니다간 무슨 중요한 행사를 빼먹을까 걱정이네유. 그런 게 치매에 걸렸다 소리 안 듣게 항상. 챙겨서 일을 보시우. 마누라의 책은을 들으면서 나는 치매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건망증으로 실수를 했던 경우를 떠올리며 문득 우리 장모가 치매에 걸렸던 일화가 생각났다. 장모는 99세까지 장수하셨는데 90대 중반에 처갓집에 갔더니 장모가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해왔던 것이다. 댁은누구시우 예? 저, 애손자, 진현이 아빠, 바로 장모님 사위자뇨? 오, 그래유? 근데 장가는 갔남유 방금 사위라고 가르쳐드렸는데, 장가를 갔느냐 물으니, 이건 치매도, 보통 치매가, 아니었던 것이다.그런데 치매에 관한 유머 몇 가지가 있다.첫째는 오줌 누고서 자크를 올리지 않는다.둘째는 자크를 내리고 꺼내는 걸 잊어버리고 오줌을 싼다.셋째는 자크도 안 내리고 그냥 오줌을 싼다나.근데 치매 할매가 되면 며느리에게 밥을 굶긴다며. 시도 때도 없이 밥타령을 한단다. 이런 치매할매와 치매할배의 증상을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는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때 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흔했던 치매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다. 시절에는 치매란 말이 없었고 망영이란 말을 썼는데 대개 부잣집 노친네들에게 많았던 것이다. 얼라? 건너말기화집 우기랄 아버지가 망영이 나서 글쎄 난리라네요. 응? 맨날 쌀밥에 계기국으로 호강하는 양반이 그게 웬일이래요? 아마 호강이 넘쳐서 요강에 빠졌나 부주. 글쎄 돼지 새끼가 추위에 떤다고 포대기에 업고 댕긴다네요. 아이고 그건 곱게 망령 들린 거네요. 저기 음지뜸 과부 할매는 거시기가 가렵다고 치마랑 고쟁이를 홀딱 벗고 앞치마만 들르고 마시를 댕긴다니 망령도 보통 망령이 아니고 미친 거나 마찬가지주 호 아이고 망령 중에 상망령은 신생온 날이주 아 글쎄 호 백발 할배가 새댁처럼 분단장하고 여자 옷을 입고 온 동네를 휘젓고 댕기니께 이런 미친 망령이 어디 있대유 아튼6.25 전쟁통에 3대 독자를 잃은 신생원 어른은 망령이라기보다 자식 잃은 슬픔에 미쳐버려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렸을 때 고향에는 동네마다 소문난 망령 꼴들, 요즘 말로 치매 어르신들이 흔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망령된 행동은 약과였고 심한 경우는 똥을 싸서 쌀독에 숨겨 밥을 지으려 쌀을 꺼내던 며느리를 혼비백산하게 하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태평인의 할아버지는 자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마당에 있는 뒷간에 가기가 귀찮다고 농장문을 뒷문으로 잘못 알고 농안에 오줌을 넣어 난리가 나기도 했던 것이다. 아이고, 그래도, 사랑방 흙벽에 똥칠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증주 할머닌 똥누워 매주를 쏘었다네요 그런 게다 내력인가 봐요. 호호호. 그토록 망령 때문에 골치가 아파도 그집 뼈느리는 이렇게 웃어 넘겼으니 내가 이런 추억에 잠겼을 때 마누라가 한 마디 쏘아왔다. 여보. 그래도 문학커는 사람들은 치매에 덜 걸린단 게좋것이유 하지만 내가 먼저 치매에 걸리면 당신이 내 시중이랑 간호를 잘 해줘야 허유? 그간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월매나 잘 해줬단 말이유안그리유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술을 주시나요? 문상희 오늘은 용천골 분홍인 하소방 내 타작하는 날이었다. 하소방 생긴 것은 영락없는 생지골이었으나 부친에게 물려받은 땅이 백마지기 천석군이었다. 하서방은 어릴 때부터 난청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주로 혼자서 말을 하였고 상대의 입을 보고 대충 알아들었다. 그런 이유로 하서방은 동네 아이들과 구두쇠라고 흉부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오늘은 동네 장정들을 불러서 하서방내 타작을 하는 날이었다. 하서방 집 널찍한 마당엔 나락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장정들이 타작을 하고 있었다. 윙, 윙. 탈곡기는 신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놈의 탈곡기 참 실하게 돌아가는 구먼. 농땡이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하더라고, 잉. 하서방은 뒷짐을 지고 일꾼들을 독려했다. 머리에 수건을 불끈 통여맨 장정 일꾼이 네 명이었고, 그 중에 돌쇠 그놈이 힘이 장사였다. 돌쇠야, 딴전 부리지 마라잉. 해지기 전에 마당에 있는 거다 털어야 한다. 알았제? 알았어라, 주인 어른. 하서방은 서너 가닥의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머슴인 돌쇠에게 훈수를 두고 있었다. 임자 나는 마실 간에 잉 그랑께 일꾼들 잘 다독이시오 잉 아이고 또 장터 과부댁 선술집에 가누만 적당히 드시고 오시오 잉 마님은 잔소리꾼인 하서방이 없는게 더속 편해서 하서방이 마실나가는 것을 속으로 내심 반겼다 하서방은 볼품 없는 생지 꼬락선이에 물려받은 땅이 백마직이라니 어깨에 힘을 줄만도 했다. 하서방이 자주 들리는 장터 과부댁 주모는 하서방을 혹으로 삼아 야금야금 돈을 빼먹었다. 주모는 40대 초반으로 예쁘장하게 생긴 작은 얼굴에 새끼가 줄줄 흘렀고 하서방은 다른 데 쓰는 돈은 아까워 하면서도 과부댁 주모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 하지 않았다. 하서방이 과부댁 주모에게 들리는 날은 가게 문을 닫고 하서방을 특별 손님으로 모셨다. 주모는 온갖 재주로 잠자리에서 하서방 몸뚱아리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 돈을 빼먹었다. 하서방이 장터 과부댁 주모에게 간 것을 확인하고 이내 마님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일꾼들이 먹을 점심 준비를 했다. 아따따 빨리빨리들 하랑께 일꾼들 배고픈께 빨리빨리 점심상 차리드라고잉. 부엌 한켠에서는 시끌벅적 부엌 대기를 밀치고 마님은 요리에 열중이었다. 이윽고 점심상을 멍석에 내어주니 야단 법석이었다.일꾼들은 식모에게 궁둥이를 붙이고 시시덕거렸고, 식모는 어떤 놈이 더 좋을지 간을 보고 있었다.식모 미정이는 고아로 자라 다섯 살 때부터 하소방네 집에서 살고 있었다.미정아, 너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은께 시집갈 때가 되어불었네 잉? 예 마님. 나가 시집갈 때 마님이 한살림 내어준다고 했은께 그 약속은 꼭 지키겠지라 잉? 그려 그려 미정아 춘식이 종신이 기주 저놈들 중에 어떤 놈이 좋을지 골라봐라 잉? 올해 농사일 끝나면 내년에 시집 보내줄 텐끼그 대신 돌쇠는 우리 집 대들보 머슴인께 돌쇠는 빼놓고 알아보거라. 알았제? 비정이는 빠님과 돌쇠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마님 알겠어라. 나가 이때만 기다리고 죽은 듯이 일을 했지라. 잉.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일꾼들 세 사람은 식모 미정이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 아양을 떨었다. 돌쇠야 너는 언능 이쪽으로 오란께 여기 바짝 붙어 앉아 봐라 잉 너는 우리 집 대들보 머슴인께 뭐든지 잘 먹고 건강해야 되는 기여 알았제 마님은 돌쇠에게 고기 한 점을 김치에 척 걸쳐서 막걸리 한 대접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기 속말로 돌새에게 속은 거렸다. 돌새야 눈치껏 해라잉. 오늘이 그날이오. 힘을 쪼까 아껴야한다. 알겠지라. 아따따 마님 알겠어라. 돌새의 대답이 끝나자 마님은. 알수 없는 미소를 머금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가 힘 대가리가 없어 애가 안 들어섰지. 나는 돌쇠 저놈 거시기 생각만 해도 물이 철철 넘쳐나는구먼. 흐흐흐. <laughs> 점심을 먹고 두어 시간 지나서 타작이 얼추 끝나갈 때쯤 마님은 또 막걸리 세참을 내왔다. 자! 순식이, 종신이, 기주, 총각들, 막걸리 세참 먹고 하더라고, 잉? 막걸리 소리가 끝나자마자 일꾼들은 달려와서 오이 소박이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들이마셨다. 일꾼들은 막걸리가 들어가자 얼큰한 술 기운에 너스레를 늘어놓았다. 아이고, 막걸리라면 언제든지 고맙지라 마님. 그래도, 용천골에선 많이 민심이 최고로 좋단께요. 그랑께 나를 이집 사위로 삼아 주시오, 잉? 춘식이가 그렇게 말을 하자 종신이 기주도 치지 않고 말 대답을 했다. 아따따, 키 크고 잘생긴 이 종신이를 빼먹으면 서운하제 잉? 뭔 소리요, 이 용천골에서 부지런하다고 소문난 놈이 바로 다 기주란께 안 그렇소 마님? 그려 그려 자네들이 쓴께 우리 집 타작을 쉽게 하잖는가. 야 그라지요 그것을 알아준께로 고맙지라잉. 마님은 하소방이 없는 것을 알고 돌쇠에겐 마루에 따로 더더간 줄을 대다가 술상을 차려주었다. 일꾼들은 얼큰한 술기운에 힘을 내서 마당에 쌓여있는 나락 타작을 끝냈다. 자, 타작이 다 끝났은께 나락 가마니를 헛간으로 빨리빨리 들여놓으란께 마님은 하서방 대신에 일꾼들을 진두, 지휘했다. 돌쇠야, 너는 이리 와서 마당이나 쓸어불어. 마님은 돌쇠를 따로 불러서 쉬운 일을 시켰다. 이따가 힘 써야 한 게, 무거운 가만히 들지 말고, 니는 마당이나 쓸어라, 잉? 마님은 돌쇠에게 기속말로 그렇게 말을 했다. 하작도 끝나고 저녁상도 물렸으니 모두 다 피곤하여 일찌감치 깊은 잠에 들었다. 하서방은 장터 과부댁 주모에게 돈다발 갖다 바치고 되지도 않은 힘을 뺐으니 술 냄새 진동에 큰대자로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다. 방한 분위기를 이리저리 살핀 만임은 하서방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금 살금 뒷방으로 나갔다. 돌새야, 나 왔어. 어머의 마님, 얼른 들어오시란 께요 마님과 돌새는 기속 말로 속은 거렸고, 마님은 곧장 돌새의 이불 속으로 파고 들었다. 마님은 마님대로 날마다 청상 과부 신세였고, 돌새는 20대 중반 장정으로 욕구를 풀 곳이 없어 젊음을 혼자 달랬었다. 돌쇠는 식모 미정이에게 마음이 있었으나 만임은 미정이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섰다. 그것은 만임이 돌쇠를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드디어 30대 후반 만임과 20대 중반 돌쇠와의 뜨거운 밤이 시작되었다 돌쇠야 팍팍 굴러봐잉 어메 좋은거 나가 애 들어서면 꿍쳐둔 돈으로 한살림 내어줄랑께 팍팍 힘좀 써보란께잉 돌쇠는 낮에 먹은 고기 힘으로 방앗깨비 저리 가라며 힘차게 거시기를 들이밀었고 마님은 비비꼬는 콧소리에 몸을 뒤틀며 학학 거친 숨을 몰아쳤다. 어메요 너무 좋은 게 몸이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여. 돌새야 고마워잉. 마님과 돌새는 행여 소리가 새어나갈까 해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쓴채 일을 끝냈다. 마님은 하서방이 장터 과부댁 주모에게 가는 날은 돌새에게 기띔을 하고 그렇게 밤을 불태웠다. 타작이 끝나고 가을거지도 끝난 초겨울 어느 달이었다만님은 밥상 앞에서 우액하고 입덧을 했다. 아따, 뭔 일이여, 밥상 앞에서. 어험, 어험. 하서방은 헛기침을 하며 만님을 흘겨보았다. 나가 두 달째 거시기가 없어라. 아무래도 애가 들어선 모양이란 게. 아, 그것이 참말이오? 참말? 나는 10년째 아가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어메, 이제야 자식 구경해 보겠구먼. 하서방은 10년째 임신 소식이 없어 아예 임신은 기대를 하지도 않았다. 해가 바뀌어 춘 3월이 되었고 부엌대기 미정이는 동네 총각 종신이와 눈이 맞아서 시집을 가겠다고 날마다 만임을 졸라댔다. 만임은 어쩔 수 없이 종신이를 부엌대기 미정이와 혼인을 시키기로 했다. 만임은 두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다짐을 받았다. 미정이는 다섯 살 때부터 우리 집에 와서 살았은 께 딸 자식이나 마찬가지여 그랑께 혼인을 해도 바깥에 내보낼 수는 없단께 아니 마님 그 말이 무슨 말이여요? 아 가을 추수 끝나면 돌새가 이 집에 온지꼭 10년이란께 우리 서방님이 돌새에게 그런 약조를 한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올해는 꼭 네 보내야 한단께. 그래서 말인디 저기 아래 채가 비어 있으니 아래 채에서 살도록 허락께. 나가 집세는 일절 안 받고 또 매년 두 사람 세 경은 꼬박꼬박 줄 테니. 종신이 자네 생각은 어떠요? 아이고 마님. 역시나 마님인 심이 최고란께요. 히히히. 마땅히 신혼집도 없는데 저는 고맙지라 마님. 그려 그려 미정이 너는 생각이 어떠요? 아이고 마님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기가 한이 없어라 마님. 그려 그려 그라믄 나가 면석이 이무영씨에게 부탁혀서 문서를 만들어 왔은께 여기에 셋이서 지장을 찍어불고 약속을 하는기요. 잉? 예, 알겠어라, 마님. 하서방은 여부리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마님이 했다. 마님은 기다리던 임신도 했고 또 올해는 돌세를 내보내야 했기에 그렇게 단돌이를 했다. 세월은 흘러흘러 흘러 만삭이 된 마님은 산딸이 되었고 들판에 나락이 누렇게 이어가는 어느 여름날 하서방 대문 앞 새끼줄에 빨간 고추가 내걸렸다. 하서방은 입이 귀에 걸려서 백일이 지난 아들을 안고 동네방네 자랑질을 하고 다녔다. 하서방은 하나도 안 땀고 돌쇠를 닮았구먼. 호호호. 동네 아주머니는 기머거리 하서방을 그렇게 놀려댔다. 기가 어두운 하서방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며칠 후 머슴사리를 접고 떠나는 돌새에게 마님의 서운 섭섭한 인사말이 이어졌다. 돌새야 너가 간단께 나가 서운해 부러잉. 나는 분명히 너에게 약속을 지켰은께. 가끔씩 너그 집에 들러도 되지라, 잉? 빈손으로 안갈 텐께 가끔 나를 한 번씩 안아주라, 알았제? 어메, 걱정 말더라고요, 마님. 나는 힘이 남아 돈께로 언제든지 오시오, 잉? 마님은 왜 돌새에게만 술을 주시느냐고요? 돌새는 십 년치 세경에다 하소방 몰래 웃돈까지 보태서 큰 뭉칫돈을 받았다. 돌새는 건넌 마을에 떡하니 널찍한 집을 장만했고, 밭대기더마지기 계약서에 손토장을꾹찍고 돌아서서 포효를 했다. 하하하나돌쇠천하에 부러울 곳이 하나도 없소이다. 돌쇠가만임 집을 나간 이후로는 전세가 역전되었다. 돌새에게는 동네 처녀들이 서로 시집을 오겠다고 줄을 서는 바람에 돌새는 마님을 쳐다볼 여가도 없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장날이었다. 장터 뒤밭집 앞에 마님과 다섯 살배기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고 마님.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 구먼이라. 그참 도련님이 참 튼실하게 생겼소잉? 빠님은 돌세에게 냉대를 받아 섭섭한 눈치를 보였고, 도령은 아비를 앞에 두고도 아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절간의 길손 문상희 해질녘에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진수였다. 진수는 벌써 몇 년째 백수로 방황하고 있었다. 한때는 잘 나갔던 진수는 예전에 중소기업 규모의 인쇄소를 운영했었다. 명예도 부도 누렸건만 IMF 여파로 고꾸라져 인쇄소 문을 닫은 진수였다. 진수는 집에만 들어가면 백녀시 닮은 마누라 극성 바가지에 주눅이 들었다. 진수 마누라도 한때는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살았다. 풍요를 누리다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야 하니 헤프게 쓰던 습관이 쉽게 변할 리가 없었다. 사치스럽게 살던 그 습관에 지니고 있던 폐물까지 팔아 살림에 보탰다. 하니 마누라 심통이 여간 심한 게 아니었다. 진수는 각방 쓰면서 가끔 생각날 때 애걸복걸 빌고서 돈 벌러 온다고 다짐을 해야 겨우 합방을 할 수가 있었다. 어젯밤에도 한번 풀려고. 큰 돈을 마련하겠다며 큰소리쳤으니 뒷감당이 안되는 진수였다. 진수는 잘나가던 시절 어려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나 되돌려 받을까하고 집을 나섰다. 동창들에게 이리저리 수소문해보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친구 세호는 옛날부터 도 닦는다고 도사 흉내를 내고 남루한 승복 차림의 처사 행사를 하고 다녔다. 그 마누라도 젊어서는 꽤나 유명세를 떨치던 무당이었다. 그러나 세호 마누라도 나이 들어 무당 생활을 접고 강원도 정선 근처 산골에 들어가서 세호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진수는 이른 새벽에 주소 하나 달랑 들고 동서울 터미널 매표소로 향했다. 생전 처음 가보는 동서울 터미널이 진수에게는 생소한 느낌이었고 한참을 헤매고서야 정선행표를 끊었다. 국도를 달려 4시간이 걸려서야 정선에 도착을 했다. 주소만 달랑 들고 왔으니 참으로 난감한 진수였다. 진수는 정선 터미널 경비 아저씨에게 주소를 보여주고 길을 물었다. 저, 선생님. 이 주소지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네, 그 주소대로 가려면 마도령 가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 동네는 인구가 적어서 아침 10시에 들어가고 오후 4시에 나오는 일회 왕복 버스뿐입니다. 그리고 백화골까지는 버스가 다니지 않으니까 마도령에서 내려 거기서부턴 걸어가야 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마도령 가는 버스 출발 10분 전이니까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진수는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큰 재를 넘어서 가야 한다는 말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이고... 동서울에서 첫 차를 탔기에 망정이지. 버스를 놓쳤으면 큰일 날뻔 했구먼. 버스는 비포장기를 한 시간이나 달려서 마두령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버스는 종착역이 어딘지 몰라도 흙먼지를 날리며 휙 하고 지나가 버렸다. 진수는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또 길을 물어야 했다. 저 아주머니. 백화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저씨 무슨 일로 가는지는 몰라도 저기 큰 제를 넘어가야 한답니다. 네 그러면 그 동네는 마을이 큰가요? 아이고 아저씨 아마도 지금은 네댓가구만 살 겁니다. 그 동네는 모두가 화전민 마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수는. 들녘 한 복판에서 서서 두리번거렸다.가을 들판 썰렁한 곳에는 참새들 이삭줍기 잔치판이었고, 허기진다근의 갈 길은 멀고 난감한 일이었다.어스름해 진력에 바람마저 싸늘하게 불어오고 있었다.해는 서산에 걸렸으니 갈길 바쁜 진수는 걱정이 태산이었다.진수는 가쁜 숨보라 가며 겨우 백합골 고개를 넘었고,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을 보고서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진수는 어디 폐가라도 찾아 하룻밤을 묵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진수가 마을로 향하던 내리막 오솔길로 접어들 때였다. 산 중턱 바위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진수는 반가움에 그쪽으로 향했다. 어디선가 허기진 진수의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진수는 그쪽으로 달려가서 궁금증에 일가를 날렸다. 이보시오, 주인장이소? 진수가 몇 번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암자 비슷한 잿단 초가에 돌붙여가 앉아 있었고 땡그랑 하는 풍경 소리 뿐이었다. 진수는 우선 배고픔에 허겁지겁 정지관을 찾아 문을 열었다. 조금 전 구수한 냄새는 바로 이 가마솥의 백숙 냄새였다. 진수는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염치 불구하고 양푼 한가득 퍼서 줄인 배 허겁지겁 채워 넣었다. 진수는 일딴 산골에 고기라니 대박이라고 생각했다. 진수가 배부르게 먹고 돌아나오는 순간이었다. 벽에 매달린 곡차병이 진수의 눈에 띄었다. 진수는 기름기 가득한 입에 곡차병 나발을 불었다. 굶주림에는 먹는 게 우선이요, 배부름이 최고였다. 절간도 아니고, 무당집도 아닌 듯한데, 주인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진수는 배부름과 치기에 일단, 불 켜진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엔 향이 타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고, 상단엔 어렴풋이 목자 부처님이 보였다. 진수는 응겹결에 냉큼 엎드려, 넙죽 절을 해버렸다. 부처님, 소인 배고픔에 정직 간에 요기를 했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처님 계신 신성한 법당에 백숙의 곡차까지 가득이 떠이다. 제가 굶주린 터라 허겁지겁 배는 채웠으나 노자가 떨어져 시주를 못해 죄송하옵니다. 진수는 되지도 않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두리번 거렸다. 삼십리 길을 걸어왔기에 지칠대로 지친 진수였으니 진수는 술 기운에 또 배부름에 큰대자로 잠들고 말았다. 네, 이놈! 들려오는 고함소리에 진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진수는 비몽사몽 방문을 열었으나 바깥은 어두컴컴한 밤이었고 열린 방문 앞에는 지게 작대기를 든 승복차림의 늙은이가 진수를 노려보았다.이런 되먹지 못한 놈 어디서 음식에 곡차까지 다 먹어?빨리 나오지 못할까? 옆에 붙어선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도 말을 거들었다.우리 서방님 드실 보약을 다 처먹었네 이놈이.진수는. 그 영감탱이가 지게 작대기를 들고 죽일 듯이 설치되는 것을 피해 밖으로 도망을 나오다 보니 진수는 결국 신발도 못 챙기고 정신없이 도망쳤다. 아니, 부처님 계신 곳에 웬 백숙에 곡차요. 여하튼 잘 먹었소이다. 진수는 도망치는 주제에 그래도 일가를 날렸다. 허겁지겁 헌비백산 도망쳐 이리저리 헤매다가 진수는 남의 집 헛간에서 볕집을 입을 삼아 하룻밤 보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머리에 옷에 지푸라기를 붙인 진수는 영락없는 거짓꼴이 되었다. 진수는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주소를 보여주고 길을 물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 주소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주소는 저기 산 중턱에 있는 암자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진수의 행색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진수는 동네 아주머니의 대답을 듣고 대경 실색을 했다. 아, 불쌍. 그러면 어젯밤 그 늙은이가 바로 내 친구, 세호라는 말인가? 어젯밤 어둠 속에서 진수와 세호는 서로 알아보지 못하였다. 진수는 작심을 하고 맨발로 다시 그 오두막을 찾아 나섰다. 어제 도망치듯 내려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백주대나 절간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쳤다. 어, 너 진수 아니냐? 그래, 세오야, 어쩐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냐? 둘이는 서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내 어젯밤 사건의 당사자임을 깨우쳤다. 야, 이 사람아, 이먼 곳을 오려면 편지라도 하고 올 것이지. 그래, 세오야, 그럴 경황도 없이 물어, 물어서 무작정 와봤더니, 무지하게 멀구나. 어젯밤에 삼십리를 걸어왔더니,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일이 그렇게 됐단다, 세호야. 아이고, 진수야. 영어룹으로 왔으면 백학리를 지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괜히 고생을 했구나. 쯧쯧쯧. 온다고 기별을 했으면 내가 길을 알려줄 텐데 말이야. 아이참, 나는 주소가 정선군이라서 그냥 정선읍으로 왔지 뭐. 그래. 어쨌거나 잘 왔다. 안으로 들어가자, 진수야. 진수와 세호는 초등학교 동기동창이었다. 돈 거래로 인해 멀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산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인연이 악연이 되고 악연이 다시 인연이 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쳤다. 진수는 막상 마주치니까 반가웠다. 한때 잘 나가던 인쇄소 사장님이었고 친구들에게 부자라고 소문까지 났었다.동창인 세호의 귀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이용한 거머리 같은 세호는 마누라 암 치료비 운운하였다.세호는 가머니설로 진수를 꼬드겨 큰 돈을 빌려 갔다.마음 약한 진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빌려 주었으나 세호는 그 뒤로.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진수는 혼주를 내고 돈을 받겠다고 작심을 하고 내려왔으나 막상 세호와 마주치니까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그제야 모든 것을 눈치챈 세호 마누라였으니 어떡하든 말로 구슬려서 돌려보내려고 작심했다. 세호 마누라는 가즈나 양을 떨며 술상을 내왔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만나게 드세요. 진수는 오랜만에 새우집에서 거나하게 취해 집 걱정은 잊은 채 해포를 풀었다. 진수는 연속적으로 퍼마신 주독에 이튿날 해가 중천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새우 마누라가 끓여준 북어 해장국으로 속은 풀었다지만 마음씨 더그러운 진수는 빌려준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주머니에 차용증만 만지작거렸다. 진수는 그동안 망한 인쇄소와 빚잔치로 거짓골된 사연을 말했지만 세호와 마누라 둘이는 죽는 신용을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세호는 산소감자에 무슨 돈이 있겠는가 하면서 말을 돌렸다. 내가 몇년전 뒷산에 삼시를 뿌려 놓았네 내년이면 장례삼 수확을 한다네 그러니 올한 해만 말미를 주면 꼭그 돈을 갚겠네. 세호의 가머니설에 또한번 속아 넘어간 진수였다 진수는 봉투 속에 달랑 1 0만 원을 받아들었다. 잘 가게나 진수 친구 안녕히 가세요. 진수는 두 사람의 마중을 받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마음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진수는 세오가 가르쳐 준 대로 이번에는 영월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빈손으로 올라가면 마누라에게 또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나? 내년이면 진짜로 돈을 받을 수나 있을까? 허허, 이거 참 큰일이로다. 진수는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농공단지, 로맨스, 문상희, 한적한 시골 마을 애곽에 다섯 동의 농공단지가 있었다. 그 중에 한 곳인 대농위생이라는 공장이 있었다. 그 공장은 농약 흡입 방지 마스크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농공단지는 기업의 부가 창출과 동시에 농어촌 일자리 돕기 등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대농위생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중에 코로나 재난이 불어와서 공장에 대박이 터진 것이다. 전국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주문이 산더미 같이 밀려들어 야근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 공장엔 거의가 빈 농집 안악들로 채워져 농촌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대원위생 공장인 남자라고는 공장장 이도원과 트럭 배송기사 김태원과 사장님뿐이었다. 아주머니 10명 중 7명은 남편이 퇴근 시간에 차로 태워가고 남은 과부 3명은 기숙사에서 머물렀다. 무료 숙식 제공이 되었기에 쉬는 날 아니고는 굳이 집으로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인 네세 명은 나이가 한두 살 차이였으며 친자매처럼 지냈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가 되었다. 40대 후반의 여우같이 생긴 이명자와 동갑내기 호박씨 잘까는 조해수는 청춘 과부였다. 두살 후이인 50세 주 기숙은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려먹고 3년 전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 어느날 주 기숙은 주간 일을 끝내자마자 동창생인 영미에게 카톡이 온 것을 보았다. 기숙이는 일하는 시간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기에 구석 자리에서 카톡을 열어보았다. 기수가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해서 재산을 전부 날리게 만든 죄책감에 나는 할 말이 없단다, 기수가.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이혼을 한 것도 알고 있단다. 나도 너와 같이 주식 투자로 쫄딱 망하는 바람에 이혼당하고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단다. 어쨌거나 미안하다, 기수가. 이미 엎질러진 일이니 마음을 다독이며 살자꾸나. 너나, 나나, 과부 신세니까 야한 동영상이라도 자주 보낼 테니 그것을 보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것으로 요즘 위로를 받고 있단다. 여하튼 잘 지내고 염치 없지만 동창의 때나 보도록 하자. 친구, 영미가 기숙이는 귀가 얇아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수 있다는 친구 영미의 꼬드김에 넘어가 큰 돈을 잃었다. 그래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혼을 당한 것이다. 기숙이는 주식 투자 사건 이후 영미와는 관계가 소원해져서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기숙이는 저녁 식사 전 궁금증에 막간을 이용해서 영미가 카톡으로 보내온 동영상을 보았다. 구석에서 동영상을 열어보니 야디 야한 장면에 홀딱 빠져버렸다. 기숙이는 생전 처음 보는 동영상이라 정신없이 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남녀 관계를 못해 침을 꿀꺽 삼키며 동영상을 보느라 기숙은 속옷까지 흥건하게 젖어 버렸다. 에이, 영미, 가시네야.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진작에 보내줄 것이지. 여하튼 고맙다, 영미야. 히히. 기숙이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온몸이 달아올라 신음 소리까지 내 가면서 정신없이 보고 있었다. 퇴근을 하려던 김 기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기숙이를 보았다. 기숙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던 곳은 후문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 김 기사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다. 50대 중반의 호랍인 김 기사는 칸막이 너머로 살며시 훔쳐보고 있었다. 그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명자와 혜순이가 기숙이에게 말을 건넸다. 순간 김 기사는 급하게 몸을 아래로 숨겼다. 언니, 저녁 안 먹고 뭐 해요? 언니가 안 보여서 우리끼리 저녁 먹었잖아. 문 닫기 전에 얼른 가봐요. 알았어. 고마워. 나는 공장장님이 드라이브 시켜준 데서 갑니다. 공장장과 눈이 맞은 불려우 병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사라졌다. 호박씨 잘 까는 혜순이는 유원식 사장의 현지 애인이었다. 유 사장도 처음엔 집이 멀어도 퇴근을 하였으나 혜순이가 꾸득이는 바람에 애인이 되었고 혜순이와 어울리다 보니 주말에만 퇴근했다. 50대 사장님은 30킬로미터 떨어진 시내 아파트에 집이 있었다. 유 사장은 혜순이와 애인이 되고부터 부인과는 주말 부부가 된 것이다. 유 사장은 혜순이와 눈이 맞아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숙은 사장님 방으로 들어갔다. 공장 안에는 모두 퇴근해서 아무도 없었고 김 기사와 기숙이 둘 뿐이었다. 기숙이는 김 기사가 칸막이 너머에서 지켜보는 줄도 몰랐고 동영상을 보다가 그만 오르가즘의 절정에 도달해버렸다. 3년 이상 독수공방했으니 홍콩에 도쿄를 찍고 마카오까지 지구를 반바퀴 돌아 세계일주를 한 것이다. 명자와 해순이가 사라지고 그때서야 시장길을 느낀 기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숙기가 일어나며 그제서야 동영상을 훔쳐보고 있던 김 기사를 발견했다. 어머? 김 기사님! 기척도 없이 훔쳐보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창피해라. 어떡해요, 김 기사님? 걱정 마세요, 기숙이 아주머니. 주식 투자로 인해서 남편에게 이혼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비밀을 지켜드릴 것이고 또한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숙이는 동영상을 보면서 오르가즘을 느낀 것을 들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 김기사도 예전부터 기숙에게 교제를 하고픈 마음이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김기사는 공장에 불을 끄고 기숙이에게 다가와 뒤에서 꼭 껴안았다. 기숙씨,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수시로 외롭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걱정 마시고 저하고 치맥이나 한잔하러 갑시다. 김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숙이를 부추 가듯 안고 트럭으로 향했다. 김 기사는 1km 남짓한 집으로 기숙기를 데리고 들어갔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이 필요가 없었다. 김 기사는 기숙기를 안고 침대로 향했다. 기숙기는 동영상을 보고 이미 기분이 고조되어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김 기사가 하는 대로 따랐다. 솔직히 말하자면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호라비와 과부는 침대에서 화끈하게 몸을 불살랐다.일이 끝나고 나자 기숙이는 부끄러워 김 기사에게 나지막히 속삭였다.저 김 기사님 불 켜지 마세요.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답니다.아이고 기숙 씨, 무슨 말씀을요?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저 역시 혼자가 된지 5년이 됐답니다. 솔직히 기숙 씨만 괜찮다면 저는 여기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정말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나저나 기숙 씨도 저녁을 못 먹었으니 잠시만 앉아 계세요. 늦어서 배달이 안 되니까 제가 가서 뭐좀 사올게요. 알겠습니다, 태원씨. 기숙이는 잠자리도 했겠다. 김기사를 태원씨라고 불렀다. 김기사는 방에 불을 꺼둔 채 차를 몰고 장터로 갔다. 기숙이는 김기사와 오랜만에 잠자리를 했지만 혼자 있기도 무료해서 보던 동영상을 마저 보았다. 어떻게 이런 장면을 이리도 실감나게 찍었을까? 기숙이는 충얼거리며 동영상을 보다가 차 소리에 얼른 동영상을 껐다. 기숙씨, 이제는 방에 불 켜겠습니다. 김 기사는 치킨 상자와 맥주가든 봉투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아이 참. 이제 얼굴 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한 이불 속에서 뒹굴었는데 도대체 뭐가 창피합니까? 자, 호라비와 과부떼기 오늘 합방한 기념으로 치맥 파티를 합시다.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기숙씨. 예, 알겠습니다. 그제야 기숙이는 거실 쪽으로 나왔다. 저를 공장에서는 김기사라고 부르지만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5세 호라비 김태원입니다. 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인사를 할게요. 저는 50세 과부 유기숙입니다 허허허. 자, 그러면 호라비와 과부가 이렇게 만났으니 축배를 듭시다. 건배! 그제야 기숙기도 배시시 웃으며 건배를 했다. 저는 5년 전에 아내가 가암이 폐로 전이 되어 저 세상으로 갔답니다. 어쩌다 보니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네, 그러셨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누라 죽으면 화장실 가서 키득키득 웃는다는데, 저는 그래도 3년 상까지 치러 줬으니 그만하면 됐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건 그러네요. 아이, 이제 그런 말 집어치우고 한잔합시다. 두 사람은 허기도 채울 겸 치킨과 맥주 세병을 개눈 감추듯 비워버렸다. 기숙 씨,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살림을 합칩시다. 기숙 씨, 먹여살릴 정도의 재산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솔직히 나도 공장에 세분 과부댁 중에 기숙 씨가 마음에 들어 이런 말을 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요. 이 사실이 공장에 알려지면 공장 사람들이 뭐라고 흉을 볼까 걱정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태원씨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지요. 아이고 기숙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호라비아 과부가 만나서 재혼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런답니까? 그럼 저는 모른척하고 있을 테니. 김기사님이 알아서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기숙 사모님, 하하하. 두 사람은 협의를 끝내고 술기운에 침대로 가서 2차 러브씬을 펼쳤다. 이튿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공장으로 갔다. 김기사는 곧장 사무실로 들어가서 재혼 소식을 알렸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실은 저도 호라비로 살고 있는데, 과부인 주기숙 씨를 만나서 저들 둘이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아이고, 김기사, 제주도 좋구먼요. 세명 과부 중에서 제일 이쁜 분을 꼬드겼네요. 하하하.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이참에 우리 공장 홍보도 할겸 해서 우리 공장에서 결혼식을 하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7080 주점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밴드도 부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우 닮은 명자와 호박씨 잘 까는 혜순이는 부러워서 죽는 신용을 했다. 아이고, 기숙언니, 날 보고 호박씨 잘 깐다면서 언니가 호박씨는 더잘 까네요? 호호호. 그러게 말야, 이날 보고도 백녀시 닮았다고 하더만요. 기숙이 언니가 진짜 백녀시네요. 뭐. 그래. 그러고 보니 나도 할 말이 없어졌네. 호호호. 기숙이는 그렇게 말을 얼버무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토요일 오후 대농위생 공장에서 헌낭 김태원과 헌부 유기숙의 성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졌다. 결혼식 하객으로는 공장 아주머니들과 남편도 동행하였고 주례는 면장이 서 주었다. 에, 신랑 김태원 군과 신부 유기숙 양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에, 각설하고 힘 좋을 때 부지런히 밤리를 해설이 누뚱이 탄생을 기원하며 이만 주례를 마칩니다. 면장의 주례사에 폭소가 터져 나왔다. 두 사람 다 재혼이었기에 결혼식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바로 피로연 파티로 이어졌다. 사장님 친구가 연주하는 전자울겐 축하 부대에서 공장 아주머니들과 하객들의 춤판이 벌어졌다. 생음악 연주가 흘러나오자 바로 즉석에서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다. 백여시 명자는. 공장장과 찰싹 달라붙어 보란 듯이 춤을 추었다. 조혜수는 눈치도 모르고 사장님 옆에서 춤을 추었으니 멀리서 지켜보던 사장님 사모님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김기사 김태원과 주기숙의 결혼식이었지만 사실은 대농의생 공장의 축제가 되었다. 어쨌거나. 농공단지, 로맨스에 기록될 호라비와 과부의 재혼식은 그렇게 끝이 났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낭독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지혜와 해악이 묻어 있는 짧은 소설, 꽁트. 낭독을 허락해 주신 두분 작가님께 존경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